안녕하세요, 독타준입니다. 오늘은 7월 5일 월요일 아침 9시 반이고요. 저는 지금 지하철 타러 왔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는 지금 백신을 맞고 오는 중이에요. 첫 번째 맞았고요. 사실 지금 시드니가 락다운 된 지 9일째 되는 날인데 계속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백신을 맞으신 분들마저 효과가 없다고 해서 굉장히 무서웠어요, 이번 락다운은. 그래서 백신을 맞을까 말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언젠간 맞을 건데 맞고 좀 집에서 쉬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맞게 되었습니다. 지금 집하고 가까운 올림픽파크 백신 센터에 왔고요. 일단 지하철이 오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찍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하철 탔어요. 저는 일부러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월요일 아침 8시 45분으로 예약을 했고요. 제가 도착한 시간은 8시 반이었어요. 그래서 역시나 사람들이 줄을 좀 서 있었고요. 그래서 센터 안으로 들어가는 데까지 그래도 얼마 줄 안 선 것 같아요. 15분 제 시간 안에 들어갔고요. 총 제 예약 시간이 8시 45분이라고 했을 때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렇고, 이런 마스크 말고 그냥 패션 마스크 쓴 사람들한테는 마스크를, 이 메디컬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나눠주고 있었고요. 1.5m 이상 간격을 떼면서 사람들이 잘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이런 QR코드가 적힌 표를 하나씩 나눠주는데요. 네,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번호 등록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기다리는 존이 있어요. 그래서 내 번호가 나오면 그쪽으로 가는 건데요. 백신 맞는 부스들이 40번까지 있어가지고 충분히 널널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일이 빨리 진행됐어요. 그래서 좀 뒤에서 앉아있느라고 잘 안 보였는데 제 문자로도 차례가 됐다고 그쪽으로 가라고, 39번으로 가라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간단한 건강 상태라든가 주소, 생년월일을 확인한 후에 화이자를 첫 번째 맞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맞은 시간 스티커를 또 붙여주면 15분 정도 대기를 하는 존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상이 특별하게 나타나진 않는지 15분을 앉아서 기다린 다음에 끝나고 나가면 되는 거고요. 철저히 그 입구와 출구가 동선이 겹치지 않게 잘 사람들을 많이 배치해서 안내를 잘 하는 편이었고요. 생각보다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그동안 호주의 시스템은 굉장히 느리고 답답하다라는 안 좋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넓은 공간에 인력도 많이 배치하고 친절하고, 사실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아주 마음 편하게 맞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락다운 한 지 9일째가 지났는데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백신 차례차례 잘 맞으시고요. 건강하게 조심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다시 만날 수 있을 때까지 건강하세요. No worries. Bye bye. 네, 그래서 집에 와서 소파와 한몸이 되어 푹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백신 맞은 당일은 뭐 목욕이라든가 과도한 운동, 뭐 음주 이런 걸 피하고 쉬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독감 주사 맞았을 때보다는 조금 더 뻐근하고 살짝 어지러운 기운이 있는 것 같은데 뭐 느낌상일지도 모르니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3주 후에도 2차 화이자 접종을 예약한 상태예요. 화이자는 2차가 더 아프다고 하는데
후덜덜 조금 겁납니다. 집에서 푹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고 잘 계세요. 이상, 바이바이.